지도자 여러분,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어 11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그간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 궤적 속에 운명처럼 묻어왔던 섬세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표창과 아울러 새로운 다짐을 하는 출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현모양처의 미덕을 잊지 않고 봉사의 마음이 깃든 작은 실천으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소중한 삶의 가치를 끌어당기는 촉매가 되어 왔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평범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대했다라고 그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헌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경주에서 2014년도 새마을 여인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은 법률로서 새마을의 날이 제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도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를 요청하는 등 국민 운동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2 새마을 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 특목을 더해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에 더해야 한다고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분여의 활동이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는 실천 운동은 건강한 사회,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이며 우리 새마을이 앞장설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인상 시상식과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 대회는 진정한 글로벌 새마을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 44주년을 맞는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더욱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류국가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새마을 분여회가 글로벌 새마을의 중심이 되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의 역사를 경북에서 출발이 돼서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토양을 갖고 가꾸는 데 참 무한한 그런 노력과 집중이 있었어요. 경북 그 새마을에서 두는 유엔에 대한 대상은 그런 대단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경주에서 살 때 그 새마을 대상을 받은 분을 보고 제가 말을 이룰 수 없어서 그냥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인생 드라마 같은 극적인 그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 봉사의 대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물론 추천거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처럼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나라의 최저의 민심을 다독거려주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은 고마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모나지 않게 케어하는 것이 모든 엄마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알릴 만큼 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군에 넘치는 큰상을 받게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포탄이라는 줄도 모르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다 두 팔을 잃은 남편과 처음 중매로 맞선을 보는 순간 남편이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고 불신한 키에 정말 멋있는 신랑감이었어요. 결혼하여 살면서 두 팔이 불편하면서도 저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쓰면서 매사에 충실한 삶을 살아준 남편이 있었기에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마도 오늘 제가 받은 이 수상의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큰 상을 남편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새벽 4시 저는 매일 아침 이 어둠을 달려 시답에 엎드립니다. 못 배우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어미에게 기도.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것입니다. 평복리 씨와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39년째가 됐습니다. 지금이야 눈 감고도 훤한 곳이지만 처음 시집 왔을 땐 무서웠고 낯설고 눈앞이 캄캄했었어요. 공허함과 쓸쓸함이 찾아올 무렵 저를 다시 채워준 건 새마을 부녀회였습니다.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주위를 돌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생에 또 다른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건강과 나이가 허락하는 한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 여인상은 금년에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 가정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고 인생 역정을 아주 모범적으로 나눔과 봉사와 어떤 배려 이런 거를 실천하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제 어떤 가정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온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우리가 더 우리 가정부터 화목한 그런 공동체 문화를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어떤 귀감으로 삼고자 이런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